안녕하세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양치 식물을 소개하는 퍼니박스입니다. 잎의 갈라진 모양이 양의 이빨을 닮았다는 양치 식물. 오늘 소개드릴 양치 식물은 누른애기족 제비고사리입니다. 누른애기족 제비고사리는 반죽과 반죽속이며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록성 양치류입니다. 잎의 색깔은 대부분 밝은 초록색을 띱니다. 또한 누런 빛이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에 누렇다는 뜻의 누른이 들어갔다 합니다. 잎의 크기는 무릎 정도 크기의 중형입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대부분 긴 오각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우편의 하향 첫 소우편이 다른 소우편보다 다소 길어 오각상을 만듭니다. 이는 족제비고사리라는 이름을 갖는 양치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편은 긴 삼각상 모양으로 끝이 뾰족해집니다. 잎자루가 거의 없어 우편이 중축에 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축을 중심으로 잎이 꽉 찬 느낌입니다. 소우편은 폭이 다소 좁은 피치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자낭군이 잎에 새겨나기도 합니다. 우편과 우편 사이가 이처럼 붙어있는 개체도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편 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누른애기족 제비고사리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잎편에 있습니다. 옆병에 붙는 잎편은 광택이 나는 검은색의 긴 피치명입니다. 자세히 보면 가장자리가 노란색을 띠는 투톤입니다. 꼭 확인해 보길 권합니다. 우측에도 까만 잎편이 붙는데 축에 붙는 부분인 기부가 납작한 게 특징입니다. 이어서 잎 뒷면의 포자낭군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자낭군은 열편의 가장자리에 치우쳐 달립니다. 포막이 가장자리에 거의 닿아 있는 개체도 보입니다. 포막은 폭이 넓은 하트 모양의 둥근 신장형입니다. 봄에 올라오는 새순의 모습입니다. 피치명의 검은 잎편이 새순을 감쌌습니다. 새잎은 우편과 우편 사이가 넓게 유지된 채 펼쳐집니다. 어린 잎이지만 족제비고사리류의 특징인 오각상의 모습입니다. 학명과 다른 나라 이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학명은 드리오프테리스 코바야시입니다.
공소명 코바야시는 일본 학자의 이름입니다. 일본명은 요토이타치시다로 요토는 발견지인 중국 요동 지방을 말한답니다. 오늘은 뒷동산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누르네기족 제비고사리를 만나봤습니다. 누런 빛의 긴 오각상 잎과 노란 테두리의 투톤 잎편을 갖는 누르네기족 제비고사리. 기억해 주시고 다음 양치류도 기대 바랍니다.